지나러 가야지. 아, 귀찮아, 귀찮아. 갱신 알아? 가볼게요.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에 왔어요. 어디로 가야 되지? 1층? 적성 검사. 모바일 일반 면허 관련은 여기입니다. 국제 면허는 여기서.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요즘은 칠순에도 이렇게 똑같이 안 입으시고, 네. 이제 그 결혼식 때는 자기 그 개성껏 취향껏 입으시는데, 좀 그래도 조금 약간 그 동질감을 주기 위해서 좀 똑같이 입으려고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위에 저고리는 아이보리인데 치마색을 여러 가지로 하는 게 예쁘긴 합니다. 사진 찍었을 때도 너무 같은 컬러 같이 옷을 입은 것보다는 저는 그것 쪽을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40대와 50대와 이 맞는 디자인 자체가 틀려요. 보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동정이 없잖아요. 요거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입으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이제 뭐 50대 이렇게 해서 약간 깔끔하게 자수 나와 있는 거 이런 식으로 입으시고, 이제 이건 기 자체가 많이 틀리죠. 동정이 네. 없으면서 이중 기수로 약간 캐주얼하게 나왔어요. 요것도 그냥 무난하게 입으실 수 있는 거. 여기에다가 치마 자체만 핑크 예쁘게 그 위에 나오고. 아이보리는 다 통일을 해요? 아니면 색깔만 해도, 맞춰요? 색깔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통일하시려면 한 가지 정해놓고 하셔도 되는데, 또 오시면요 절대 맞추기 힘들어요. 생각보다 이때 네. 치마 조합이요, 뭐 본인들 그것, 왜냐면 치마를 똑같이 못 입게 하는 이유가 다 취향이 틀려요. 이런 핑크를 좋아하는 거 하면 이런 민트, 차분한 민트 이렇게 다 틀리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이런 게 이런 개인 취향에 맞게 조금 너무 똑같이 입으시는 것보다는 똑같이 내시는 거. 예. 그래서 밑에 치마는 본인이 원하는 컬러를 컬러로 고르시고 위에 저고리도 꼭 아이보리를 디자인을 똑같이. 아니면 그분은 저런 치마도? 이건 핑크. 그분은 형님 화사한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게 신부과 같잖아요. 어, 너무 그래요. 너무 그래요. 그쪽도 한복 입는다고 이런 톤 맞죠? 그렇지. 이런 거지. 그쪽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쪽으로 나와가야 돼. 약간 청 계열로 가져야지. 어둡지 않냐 그쪽에? 한 번 봐봐. 괜찮아? 이렇게 좀. 이런 색도 하나 있어야 되고 섞은 게 너무 더워요? 이렇게 분홍색이 좋지? 너무 노인네 같아. 너무 녹색인데? 너무 노인네 같아? 하나 더 할게. 다섯 개 중에 선택해라 해야지 네 개 중에 선택하라 그러면 소외받는 사람이잖아. 그거는 근데 엄마 그래? 거랑 너무 겹칠 것 같고 이 옆에 이건 죽지 않니 색이 이거는 형님도 일로 와서 이거 잡고 있어 속주가 찍게 어 아니 엄마 제가 찍게 엄마가 찍어 엄마가 찍어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찍어야 비교가 되지 송이 대박 요거는 그러니까 카드나 어 귀여워 훨씬 날씬해 보여 일단 오 너무 예쁘다 이게 맨투맨보다 난데 아 이거 뭐라고 그래요 거실에서 갔다 오는 가격도 괜찮아. 부드럽고 좋은 바람에 가격도 괜찮아.